속기대국에서 먼저 승리를 거둔 포스코 캠텍 현재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이국 장고대국은요 안조영 선수 먼저 초읽기 몰렸고요. 김민호 선수가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막았네요. 네, 막았고 여기를 안 하고 악수라는 건가요? 그냥 두는 게 2교환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늘어서 두는 형태가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고 백이 여기를 이어주면 어차피 이어서 똑같다. 예, 그 얘기고요. 백이 늘면은 어차피 여기는 안 하든 하든 결국 아무 때나 끊어도 이어야 되는 형태니까 뭐 이러고 그냥 여기를 잇고서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2교환은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보면 뭐 이쪽에 수가 나는 형태는 아닌데 나중에 이쪽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수가 되진 않아요. 뭐 여기를 지금 끊더라도 이 백이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안종 선수는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죠. 여기는 뭐 안 하든 하든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백이 어떻게 두느냐인데 중앙이 여기가 단수가 만약에 돼 있으면은 네.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텐데 자 단수는 치지 않았고요. 네. 그냥 막았습니다. 뭐 이거 이제 똑같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이라도 맛을 남겨놓는 것 같긴 하네요. 정말 미세한 차이지만요. 결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수가 되고 백은 지키고요. 그건 이제 이어서 연결이 될 겁니다. 여기를 김민호 선수가 되게 싹싹하게 다 교환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이후에는 어려운 건 없네요. 뭐 백이 이제 모자 정도 씌워서 연결하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가 지금 잡았기 이 한 점을 잡았기 때문에 집이 좀 늘어났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50집이네요, 여기가. 예, 60, 64집 정도 백은 확정가가 나 있습니다. 네. 100집이 정말 많이 났네요. 그게 그 정도 집을 낼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보죠. 여기 두고 흑도 이제 이 한 점 잡으면서 약간이지만 집이 좀 늘었고요.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곳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집 정도 나는 형태고 중앙이 넷, 다섯, 16집, 28, 여기까지 34집. 정도 나는 거고 백이 이제 이쪽으로 지금 두겠죠. 뭐 여기는 흑의 집이 됩니다. 여기가 34집이니까 백이 아까 64집이었잖아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쪽이 최소한 마지막 뭐 35집 이상 나야 돼요. 그렇지? 흑집이요. 네. 5, 6, 7, 8 흑집만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상당히 흔들리다가 네. 착수를 했습니다. 늘까 때릴까 끝까지도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두 점이 있는 상태니까 백이 밀었을 때는 무조건 악수예요. 손해죠. 한 방을 더 맞으니까. 네. 근데 대신에 백이 여기를 미는 것을 좀 강제를 한 의미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여기 늘진 않겠죠. 뭐 다르게 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산한 대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지켜지면은 뭐 백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뛰어들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 30집 정도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는 지금 덤에 걸리는 거예요. 흑이. 네. 그럼 중앙에서 뭔가 집이 나야 되는데 지금 백이 또 줄 차례이기 때문에 백이 뭐 어딘가를 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확실히 이 바둑은 흔히 말해서 덤내기가 좀 힘든 흑이 좀 불리한 바둑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날일자는 실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변을 먼저 뒀더라면 그렇죠. 그것도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건 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일단 이거는 빨리 해놨어야 되고요. 교환만 예. 있었어도 이게 수가 나죠? 예, 이렇게 되는 교환이면 100이 이렇게 못 버티죠. 네네. 아,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불러왔네요. 이거는 악기일 이유가 사실 없는데요. 언제 하면 좋았을까요? 여기 이거 그 따냈을 때요. 바로 여기 단수 단수 쳤을 때요. 예. 바로 두는 거죠. 그때 했으면 진짜 막았을 것 같고요. 아, 여기는 무조건 막죠. 그냥 눈 뜨고 두 집 차인데요. 그렇죠.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이 그럼.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거를 두 집을 손해 보지는 못하죠. 그렇죠. 예. 네, 단수 하나 쳐놨더라면 흙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민호 선수 둘 차례죠? 뭐를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일단은 당연한 자리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면 여기 이렇게 되는 곳이고요. 혹시 뭐 아, 저 한 점을 드러내고요? 네.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바로 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건 이건 집으로 너무 손해니까 네. 이렇게 바로 교환은 안 하겠지만 그냥 냅둘 순 있죠. 김민호 선수가 그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지 백이 이거 때리고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를 두나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끝내기다 이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는 흙이 이거를 두 점을 이렇게 해서 잡는 게 집으로 크긴 하지만요. 이렇게 잡는 게 크긴 하지만 후수니까 또 손 빼도 되잖아요. 백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여기를 교환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둬서 이렇게 교환을 해버리면은 이 백이 이제 사활이 약해지니까 다른 데 손을 뺄 수가 없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몇 집짜리인지 좀 계산을 해봐야 돼요. 끊어 잡는 게 백이 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 정도 차이가 나고 잡아서 이렇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네 집이잖아요. 네. 열한 집 정도 되는 곳이니까 안 두는 것도 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김민호 선수가 장고를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 글로. 그쪽 맛이 좀 신경 쓰였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이으면 아, 집으로는 똑같다는 건가요? 네, 여기를 백이 단수를 치는 수순이 오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뭔가 여기 있는 게 좀 낫죠? 깔끔하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손 빼는 거 고민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어떻게 받을까 네. 그 고민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고요. 네. 또 이제 연결해야죠. 마지막 하나, 둘, 셋. 김민우 선수가 넷, 다섯. 확실히 그 최근에 뭐 페이스도 좋기도 하고 이 그 동기부여가 사실 이 선수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네. 바둑 리그를 어쨌든 뛰었단 말이에요. 뛰어서 네. 승리도 하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바둑 리그를 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꾸 이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좀 신이 나는 상태예요. 지금. 긴장이 좀 바짝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내가 열심히만 하면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네. 예, 이런 게 이제 보이니까 신이 나죠. 예, 바둑도 더 잘 되고. 열심히 두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민호 선수의 바둑을 저희가 이제 몇 번 중계도 해드렸고 봤는데 그동안은 사실 뭐 성적도 별로 안 좋았지만 내용 자체도 별로였어요. 다 좀 너무 쉽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의욕이 좀 없어 보였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은 전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또 상대가 상대인 만큼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네, 있고요. 안주영 선수랑 네. 두기 때문에 마지막 바짝 하나 둘, 마음을 셋, 조이고 넷, 두는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자 모자 씌워갔고요. 아홉. 시간 연장 네. 책인가요? 흙이 여기를 이렇게 버려서 유일하게 얻은 이득이죠. 네. 네. 팩감 그리고 또 시간 연장 책을 둘 곳이 많다는 거. 네.
물론 그것 때문에 형세는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네, 뭐 이런 데는 당연히 늘어서 받을 거고요. 폐감이 아 폐감이 아니죠. 흙이 지금 다음 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두면은 이거는 실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백도집이 늘어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붙인다거나 또는 이렇게 둔다거나 좀 더 뭔가 어려운 수를 둬야 돼요. 지금 흙은 끊어서 잡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죽습니다. 이제 이렇게 받으면 이건 수가 나는데 네. 이건 늘어 수가 나는데 백이 여기서 아무것도 안 두고 그냥 이쪽으로 붙이면은 단수 칠 때 일로 붙이면요. 여기 붙이면 아무것도 안 되죠. 여기 둘 때 연결해서 연결이고요. 네. 이거 한 점을 때려도 늘어서 역시 수가 안 납니다. 네. 네. 집이 나는 형태가 아니죠. 자, 안조영 선수가 드디어 그렇죠. 갈라가네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안 두면 네. 네, 그냥 지는 흐름이에요. 흐름이. 저런 수가 필요한 시점이었던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김민호 선수가 이 모자 씌우는 걸로 한 칸 덜 갈 수도 있었어요. 이 정도. 네. 그랬으면 좀 안전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기세상 제가 그 둔 걸로 보이고요. 네, 흙도 좀 폭이 넓어지니까요. 네. 자, 이거 재밌어졌는데요. 진짜 재밌어 네, 보입니다. 네, 제가 보면 그 최후의 승부처가 될 것 같고 네. 김민호 선수가 여기서 그냥 큰 피해 없이 수순만 되면 뭐 이건 100의 승리고요. 바꿔치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요? 네. 백 버리고 상변 깨고요. 네. 근데 일단 그 이쪽을 다 잡힌 거에 비해서는 네. 이 상변은 사실 아직 주인도 없었던 곳인데 글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흙이 뭐 큰 집이 날 곳은 또 네, 아니었죠. 이러고 이제 흙이 뭐 백이 뭐 여기까지 가면은 아니 뭐 아예 생각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형세는 봐야 되니까. 네. 셋, 넷, 다, 여덟에 거의 35집 정도가 흙이 생겼거든요, 집이. 좀 계산을 네, 좀 면밀히 해봐야겠네요. 네. 자, 일단 김민호 선수도 머리가 좀 아파지겠습니다. 또 안조영 선수가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잖아요. 지금 형세가 좀 안 좋다고 해도요. 자, 버리는 게 아니라면 바꿔치기가 아니라면 살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는 선수예요, 백이. 네. 여기 선수가 되는데 뭐 연결만 하려면 이렇게 두면은 뭐 연결은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 모양이 너무 나빠요. 지켜 가더라도 백 전체도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두고 싶진 않고요. 네. 아마 김민호 선수는 본인이 좋다는 거를 무조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명하게 복잡하지 않게 좀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죽이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이 그림도 사실 그게 좋기만 하다면 그렇죠. 제일 쉽죠. 예. 네. 여기서 흙이 또 이렇게 안 두고 뭐 이쪽을 늘고서 이런 식으로 젖혀서 둘 수도 있어요. 예, 양쪽 다 욕심쟁이처럼 양쪽 다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흙이 지금 이 그림으로 뒀을 때 보죠 한번 이러고 단수 치고 여기는 없습니다. 아까 흙이 입구 짝하고 마지막 이 정도 그림인데 이러고 이걸 벌리면 얘가 몇 집이죠? 셋, 넷, 다섯, 여섯, 열하나 여기가 대략 그 65집이에요, 중앙까지. 네. 이곳까지 하면은 70집, 80집 정도 나니까 백이 여기 벌려두면은 아까 흙이 백이 64 정도 났잖아요.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개가 바둑이에요. 네. 네. 흙도 여기 한 10집 나니까.
근데 지금 김민호 선수는 어디 둔 거죠? 살리는 쪽을 택했어요. 좀 무거워지긴 합니다. 네, 살리는 쪽을 아직 둔 건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흑은 한 번 더 밀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흑은 일단 제일 강성 10개 밀어야죠. 왜냐면 그냥 두면은 백이 막는 자세가 좋아요. 네. 이 자세가 아니고 최소한 한 번 밀어서 예, 네, 이거 셋, 하나고 넷, 백이 는 다음에 여섯, 이러고 최소한 여섯, 양보를 하더라도 7, 8. 예, 이 형태가 되는 게 일단 백이 눈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백이 막힌 거랑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백은 한 번 더 밀어야 되는데 킬두면은 저는 왜 이렇게 느낌에 버릴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버리나요? 네, 김민호 선수가 이렇게 버릴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아 보여요. 사실 교환을 한 거니까요. 그렇죠. 여기가 아까 원래 약간 흙이 돋죠? 네. 이렇게 두고 예를 들면 똑같이 진행이 되면 최소한 흙이 여기는 못 두니까 여기는 뭐 백이 이을 수도 있네요. 이렇게 꽉 이어서. 넘어가는 수가 생기네요. 그렇죠. 이게 늘면은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막상 몇 집 안 돼요. 그렇네요. 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뭐 스무 집 조금 넘는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좀 다르죠. 이러고 백이 벌려둔다면. 예, 네, 23집 늘었는데, 이 그림은 제가 보기에는 뭔지 흑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둘, 셋, 넷. 자, 흑도 고민입니다. 여섯. 밀어가자니 버릴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안주영 선수. 이거는 좀 너무 싱겁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너무 싱거워요. 사실 공격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안 되는 형태고. 네.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여기서 젖혔을 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늘고 이렇게 젖히는 거. 이거 하나 더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거는 이제 그 백을 잡으러 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이렇게 끊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같이 끊어지면은 이건 거의 비기 나는 형태죠. 예, 비기 나니까 이때 흙이 끊질 않고 이렇게 연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맞아. 둬서 이 백 네. 전체를 공격하겠다는 네. 얘기예요. 뭐 지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여섯, 일곱. 8, 9. 일단 거기는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막습니까? 이건 뭐죠? 끊으면요? 끊으면은 봉쇄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지금 여기를 두면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무슨 뜻이죠? 지금 네. 네, 여기 두고요. 일단 생각나는 거는 여기 붙이는 게 일단 맥인데 여기가요. 네. 젖히면은 끊어서 이거는 잡혔어요. 잔수 치고 나가도 여기 끊으면은 두 점이 네, 뭐 잡히나요? 이어도 죽고 이면 안 되죠. 뒤에서 돌리면 네, 네. 네, 이렇게 회돌이 축이 되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런데 붙였을 때, 예, 네, 붙였을 때요. 이거는 끊어서 안 되는데, 네. 흙이 이렇게 단수 치면 이제는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타고 나오. 그렇죠. 한 점 때리면 이어서. 네. 김민호 선수의 생각은 이거네요. 결국은 다 살리는 쪽이죠. 그렇죠. 연결이 됐죠. 야, 이거. 멋진 맥점인데요. 네, 일단 맥입니다. 네. 흙은 일단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젖히는 거는 이쪽으로요? 네. 예, 이건데 느는 것은 나가서 예, 여기가 이계 선수가 듣고 있기 때문에요. 흙이 이게 단수치기 선수죠, 일로. 네. 예, 이러고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근데 이것도 또 다른 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선수라서. 중앙이 장문이에요. 장문. 네, 중앙이 장문이에요. 여기는 뭐 흙이 이어서 둘 텐데.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시간이 제가 다 쓰네요. 아,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패감은 일단 많이 손해봤습니다. 자, 김민호 선수는 뭐 바로 받아주고요. 사실 이쪽 공격이 안 되면 해볼 데가 없어서요. 네, 지금 일단 보이는 건 이소밖에 없어 보여요. 단수 치고 이건데, 아 이거 있는 건 안 되죠. 막아야 되고 푹은 때릴 수밖에 없고 있고서 이 싸움인데, 어 이거는 백이 굉장히 잘 됐네요. 여기 모양이 뭐 이렇게까지 된다고 해도 이러고 다시 공격하는 거긴 한데, 아 이거는 공격이 잘 안 되는 잘 상태예요. 잘 안 될 것 네. 같네요. 야, 또 김민호 선수도 좋은 수차전 했으니까. 이렇게 또 빠져나갑니까? 네, 확실히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컨디션이 좋아요. 하나, 둘, 셋. 어, 안 되는 것 같아요. 넷, 지금 다른 거는 다섯,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안 보여요. 안 지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안 보이면 안 되죠. 네, 지금 이거 진수 글쎄요, 이거를 못 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일단 뭐 제일감으로 떠오르는 수인데. 뭐 안주호 선수는 어차피 여기 안 끊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뭐 네. 백이 지키면 공격 안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둔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네. 이수는 지금 찝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찝어도. 아 웅크려도 네. 잡히네요. 둬야 되는데 뭐 여긴 해도 아, 해놓으면 더 쉽죠. 해놓고 여기 밀어버리면 이제는 때려야 되거든요. 중앙에 여기가 선수니까. 그리고 넘어가면 넘어버리는 네. 수가 있네요. 단단수입니다. 또 이렇게 버틴다? 이것도 버티는 게 됩니까? 하나, 나오면요? 셋, 흙이 잘 안 되는 넷, 그림이죠. 다섯, 여섯, 일곱. 이건 이어서 세수니까 네, 네. 이건 흙이 안 되죠. 네. 여기는 끊더라도 이어서 역시 세수를 어떻게 뭐 막을 방법이 없죠. 이렇게 지금. 네. 김민호 선수가 2014년도에 그 데뷔 무대를 또 바둑리그에서 또 잘 성공했잖아요. 네. 약간 큰 무대에 강한 기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이창석 선수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요. 그렇죠. 이창석 선수만큼은 네. 아닌데. 그렇죠. 김민호 선수가요. 뭐 네. 바둑리그 성적이 퓨처스리그 성적보다 훨씬 좋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쉽게 1군과 2군 리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그게 틀린 표현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기량 차이가 되게 많이 날 것 같지만 뭐 2군 선수는 1군 올라가서 거의 못 이긴다. 뭐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 퓨처스리그 선수들도 올라가서 물론 1, 2지명에게는 사실 이기기 쉽지 않지만 그 외에는 다들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승률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랭킹은 조금 차이 나더라도 그 정도는 뭐 퓨처스리그 선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퓨처스리그 선수들에게는. 근데 김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회가 한번 왔기 때문에 또 왔을 때 잘 잡는 그렇죠. 게 중요하죠. 그게 또 다음 기회로 이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뭐 결국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 전에 이거 단수 하나 쳐놓은 거는 기민했습니다. 이거는 흙이 네. 득이죠. 이게 이렇게 된 다음에는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지금 당연히 백이 안 받죠.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받은 거고 자 이러고 이제 아마 여기를 한 칸을 뛰던가. 근데 공격이 여기서 아 여기 돌려고 하나요? 아, 일단 파워하는 거죠. 네, 그렇죠. 끊는 거는 나가서 네, 단수 치고 이은 다음에 이게 만약 두 점이 죽으면 끝인데 안 죽는 것 같죠? 모양이 네. 저쳐도 일로 나갔을 때 네, 더 이상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늘자니 이건 막은 다음에 이렇게 살아버리면은 물론 백도 살긴 사는데 살 수는 있는데 이 내 점이 좀 위험하죠?
이렇게는 안 둘 것 같고요. 그냥 막고 이은 다음에 네, 그리고 흙이 아마 여기를 한 칸 띄는 이 흐름이 될 겁니다. 아 근데 이거는 사실상 공격이 잘 안 되는 게 백이 언제 두면 집이 나잖아요. 네. 두면서 이제 여기까지 선수라서 뭐 여기까지 듣는다고 봐야 돼요. 자충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크게 공격이 될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사실 지금 상변 쪽의 학습도 조금 눌렸습니다. 그렇죠. 뭐 늘거나 한 칸 뛰거나 네, 그 정도 같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안주영 선수도 뭐 좋은 수를 찾아봤지만 배울 수 없어서 진행을 시켰고요. 어쨌든 흙은 이 백이 쉽게 살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미생인 형태로 계속 만들어 가려는 겁니다. 독하게 추궁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일단 집은 다 챙기면서 네. 여전히 못 살아 있죠. 뭔가 나오면 또 막 이런 데 뭐 붙여가지고 네네. 계속 여기 못 살아 있으니까 너 너 뭐 무리하면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유리한 백 입장에서 이제 이게 좀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백은 어떻게든 빨리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여기가 50집이라고 했는데 아마 하나, 변화는 둘, 없는 것 같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똑같죠 집은? 64. 네, 백은 확정 가고요. 달라진 게 없네요. 여기서 35집. 이 나야 개가예요.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일단 뭐 물리적으로는 손탄이 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뭐 여기까지 된다고 해도 여기까지 기념이 이 모양이 되면은 이게 30집 형태거든요. 여기에다 흙이 여기까지 둬야 돼요. 다 두면은 이제 이래야 제가 보기에는 집으로 균형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형태가 되면은 백이 여기는 못 벌리거든요. 중앙에 못 살아 있어서. 어딘가 둬야 되는데 흙이 이곳을 둘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제가 보기엔 또 미세한 바도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그런데 우변 두 칸 벌릴 시간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벌릴 시간은 없는 것 같고 김민호 선수는 어떻게든 뭔가 안에서 그냥 사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붙여서 이렇게 이런 데를 막으면 거의 사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나오면 결국은 끼워 이어서 일단 늘었네요. 네, 이건 뭐 제가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이 선에 들여다보고 흙이 지켰을 때 그럼 백은 한 수 더 갈 수가 필요한가요? 대마 사활에 관련해서. 예, 근데 여기도 쓸 때 네. 일단 백이 이렇게는 안 줄 것 같아요. 최소한 뭐 선수를 잡자고 하나요? 여기를 두거나 네. 여기만 둬도 호구를 쳐야 되니까 이 그림은 약간 배 기분 나쁜데요. 모양이 일단 안 좋아요. 끝수가 돼야 되는데 이러고 이걸 축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자, 끊기는 둘, 수가 있는데요. 셋, 넷, 다섯 이것도 백이 잘 안 되는 그림이죠. 일곱 자, 안주영 선수 아홉 그냥 지켜요. 그거 너무 느슨한 거 아닙니까? 좀 더 강력하게 공격하겠다는 뜻인가요? 이 선의 굿자는 아꼈어요. 물론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아낄 해놓는 게 득인데 흙은요. 네. 아낄 이유는 없죠. 왜냐 여기를 도는 순간 어차피 백은 집이 안 납니다 여기는. 네. 예, 여기 이쪽을 둬도 예, 치중을 가서 집이 안 나죠.
근데 오늘 진짜 유독 마우스가 제 말을 안 듣네요. 안 먹나요? 네. 원래도 잘 안 들었는데 오늘 좀 더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은 지금 보시면 하나, 둘, 한 집 나 있는 거예요. 네, 베개 형태가 다섯, 후수한 집이죠? 근데 확실한 후수한 집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저는 여기를 왜 안 한지 모르겠어요. 역으로 당하니까 일단 아픈데요. 집으로 크잖아요. 네. 쿠자 갔으면 어땠을까요? 이러면은 이제 백이 잡 흙이 여기 밑에서 집이 났거든요, 한 집이. 네네. 흙이 나중에 잡으려면 이걸 둬야 돼요. 네.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충이죠. 예, 자충이 되면 네. 뭐 호구만 쳐도 눈망이 나오죠. 네. 하여튼 거의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못 잡겠네요. 근데 백이 살아 있는 것도 괴롭지만은 그 집으로 크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네. 아까 이렇게 되는 형태랑 비교하면 집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왜 이걸 하나, 이렇게 두는 건 너무 느슨한 수인데요, 셋, 진짜. 넷, 이은 수는 다섯, 여섯, 일곱. 안주영 선수는 진짜 뭐 잡으러 가나요? 아니요, 이건 잡으러 갈 수가 없죠. 지금은 여기 띄워놓고서 잡으러 갈 수는 없죠. 이거 집으로 너무 많이 손해 봐서요. 뭐가 싫었을까요? 저는 잠깐 궁금한. 여길 뒀을 네. 때 아까 끊는 거밖에는 없는데 이었을 때 아무리 봐도 다른 그림은 없거든요. 백이 축으로 잡을 수가 없죠, 거의. 그러니까 이 형태인데요. 네. 여길 잡으면은 그냥 끊어도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쪽만 쳐도요. 가장 확실하게요. 네, 여기만 쳐도 이거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다시 지켜야 되면은 뭐 한 점 때려서 뭐 백이 한 개 없죠. 마지막 하나, 둘. 일단 상관 쪽에 집이 안 나고 나고는 넷, 차이가 다섯, 큽니다. 여섯, 일곱. 이런데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홉. 네, 뭐 거기까지 선수가 되고요. 어쨌든 백이 완전히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찌르고 이제 이렇게 잡으러 가야 돼요. 백이 여기 두면 사니까. 아까도 여기 제가 일로 잡으러 간다고 했는데 일로 잡으러 간다고 했는데 이건 백이 여기 두면 사네요. 아, 네. 네, 이 교환 없더라도요. 어쨌든 흙은 잡으러 가려면 언제든지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됩니다. 시중 가서.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잡으러 가야 돼요. 그 전에 아마 여기도 한번 찔러 놓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러고 잡으러 가는 수가 있어요. 뭐 승부로 가 보겠네요, 이제. 근데 지금 그러니까 당장 잡으러 가는 거는 네. 글쎄요. 이거는 뭐 거의 안 좋을 것 같고요. 뛰어서 두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맛이 있으니까 마지막. 까불지 말아라 하고 이런 데 붙일 수는 있죠. 네. 네. 지금 제가 보기엔 여기 붙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곱, 여덟. 어디 붙일까 네. 하다가 여기 붙이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근데 백이 많이 늘었다가 못 잡으면 끝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안전하게 둬서 그러니까 어딘가 젖히면 무조건 끊겠다는 얘기고요. 네. 뭐 여기를 젖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끊어서 여기가 이렇게 활용이 되면 이제 이거는 무조건 잡으러 가죠. 네. 네, 이러고 이제 잡으러 가면 이거는 그 김민호 선수도 이거는 장담 못하죠. 떨리겠어요. 네, 중앙에서 한 집이 나냐 안 나냐는 제법 넣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또는 밑으로 넣는 건데 일단 위로 넣는 거. 네, 위로 넣으면 일단 흙은 계속 집으로는 네 밀어갈 수가 있죠. 백이 손해가 있겠습니다. 이거 글쎄요.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젖혀 있는 것까지는 듣지 않나요? 선수 아닌가요? 끊는 게 또 있죠. 네. 일단 백도 상당히 기분 나쁜데요. 35집 날 수도 있겠어요. 이거는 손다 지금 무조건 나죠. 야, 이게 또 바둑이 참 묘하네요. 거기서 득 보는 게 엄청 크네요. 이게 멋있기는 했는데 백이요? 네, 맞고 코 붙이는 게 하나,
근데 생각보다는 백이 못 살아 있는 것이 네. 좀 흑한테 많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네. 야, 이게 참 굉장히 뭔가 기분 좋게 관통하는 자세여서 백이 네. 굉장히 잘 된 그림으로 봤는데 막상 또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죠. 우상기적 구치 모양이 한번 집이 크게 나면은 진짜 일당백이에요. 그렇죠. 저쪽 귀가 저렇게 아, 생긴 게 많이 그 당해보신 것 같은 네. 경험담에서 나오는 네, 그랬는데 손을 뺐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건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두점머리긴 하지만 지금은 하나도 아프지 않은 두점머리고요. 네. 백이 여기를 계속 돌이 와봤자 아무런 맛이 없어요. 네, 여기 철벽이지 않습니까? 이쪽 흙도 살아 네, 뭐 잡으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젖히면은 아마 또 손을 뺄 겁니다. 이렇게 약간 띄어서. 그러니까 백은 단순하게 여기 큰 집만 안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 뭔가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흙의 집이 백은 64. 64이었는데요. 지금 좀 줄어들었죠. 근데 약간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뭐 여기도 집이 맞지만.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정말 많네요. 네. 1분씩 계속 들어오죠. 아, 그렇죠. 백은 65, 흑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열두 집에 13, 17, 21, 23, 다섯, 27. 대략 30집, 35집. 여기가 35집 나면은 개가. 네. 예, 계속 그건데 단순하게 지금 볼까요? 이렇게 만약에 집이 되면 이거는 흙이 이렇게 두면 집이 납니다. 이렇게 6, 7, 8, 9, 10, 11, 12. 뭐 얼추 이렇게 두면 35집 나는 형태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크게 되나요? 아. 그게 되면은 또 달라지죠? 자체로는 죽죠. 아, 흙이 밑으로 이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이게 더 유력할 것 같아요. 이러고 잡으러 가는 게. 아, 대마를요. 예. 이거 물론 백두력이 와 있긴 한데 네. 대신에 흙이 원체 철벽이잖아요. 한 집이 안 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여기서 백이 도서 집이 나냐. 네. 이거 허시치 않죠. 하나, 둘, 셋, 넷,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섯, 위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일곱, 여덟. 늘었어요? 지금 버팁니다. 이야, 이게 일단 아까 우리 돈캐스터가 말씀하신 있는 거는 턱점 잡으면 예, 이기면 수는 나는데 네. 근데 이거는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단수를 쳐서 네. 이렇게 잡긴 하여 집으로는 뭐 물론 백이 흙이 대단히 득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뚫리면요 네. 백이 다 연결되고 흙이 또 살아야 돼요 여기가. 아, 흙이 끊겨 있네요. 네, 그렇죠.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하고 백이 흙이 살고 백이 이렇게 왔어. 이걸로 이제 흙이 이기느냐. 네. 네, 이건 또 계산을 또 해봐야 돼요. 집은 득을 많이 받지만 일단 백이 다 살아갔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보다는 올인인가요? 네. 글쎄요, 이게. 마지막 하나. 이건 둘, 진짜 다른데 변화가 셋. 없거든요. 네. 이렇게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어딘가요? 네, 뭐 일단 믿는 데까지 되겠죠. 아직은 결정의 시간이 아닌 거죠? 이러고 잡으러 간다. 이렇게 이제 형태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한 집이 나느냐. 네. 그것이 근데 이거는 승부인데요. 이렇게 될까는 뭐 여기까지가 선수예요. 네. 그러면 이 형태는 보시면 이게 거의 선수네요. 이거 느는 게. 젖히고 느는 네. 것까지요. 그리고 여기도 선수예요.
네. 받아야죠. 아, 이거는 살겠네요. 이건 뭔가 사는 그림이에요. 집이 나나요? 네, 집이 나는다고 봐야 돼요. 네. 자, 안조영 선수가 승부를 걸어갔는데요. 아니 뭐 흑은 일단 다음 순은 너무 뻔하고요. 다섯, 다시는 거는 여섯, 일곱, 여덟. 이때 이었을 때가 이게 문제죠. 네. 자, 다음 한 수가 정말 궁금한데요. 자,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저희는 60초 후에 네. 보는 건가요? 1분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안조영 선수의 선택이 궁금한데요. 지금 아, 네. 1분 후에도 안 보여줬나요? 네, 안 보여줬어요. 아. 또 시간 연장책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안중 선수 방송을 안 해요. 아. 네. 저희 시험 나가는 사이에 보여주지 않고 기다려줬네요. 네. 시간을 한 번 더 뒀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잡으러 가는 건 힘들고요. 그렇다면 석점 잡아야 되는데요. 근데 세 점을 그냥 잡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승산이 없어 보이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미는... 미는 것까지 선수하고요. 계속 밀죠, 그냥. 아, 이건 또 벽이 다르니까요. 네. 마지막. 여기까지 하나, 가능하네요. 둘, 이러고 셋, 잡으러 간다. 넷, 다섯, 아, 여섯, 아, 너무 일곱, 어렵습니다. 여덟, 아홉. 아, 올인인데요? 살면 끝인데요. 끝이겠죠? 뭐 잡아도 끝이긴 한데요. 설마 이러고 또 개가 기가 막히게 또 합이 있나요? 아, 안조영 선수라면 또 이렇게 또 개가 맞출 수도 있어요. 중앙을 또 어떻게 백의 집은 사실 거의 든 건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젖혀서 대저친다면? 아니 이제 끊는 거? 끊어버리는 끊는 거는 근데 쉽지 않죠? 이쪽 때문에 제가 보기엔 잡으러 가는 거는 하나, 아까 둘, 수순대로 네. 백이 듣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잡힐 형태는 아닙니다. 아니면 뭐 젖힐 때 바로 안 맞고요. 그 백이 듣는 교환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기까지가 되는데 네. 아, 여기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잡으러 가는 거니까 꼬부려서요. 네,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젖히면 이렇게 받으면 되니까 네, 하나만 받는다고 네, 하면은 오히려 어떨까요? 백은 이걸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정수겠네요. 그냥 젖히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야? 네, 하나만 어쨌든 받는 수 없나 해서요. 네.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백이 꼬부리거나 하면 또 그것도 안 받고요. 이거요? 네. 아, 이건 받아야죠. 이거 장문이잖아요. 아, 뭐 이런 식으로 받나요? 장문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장문이 되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둘 데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호구 자리 둘까요? 여기요? 네네. 아, 이건 이렇게 견디고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걸 치면 또 이것도 이렇게 견뎌야 되는데 네. 이렇게요? 아, 이러다가 뭐 열집 나고 사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는 아, 일곱집 나나요? 좀 봐야 되는데 이건 사는 거에 걸 것 같아요. 아, 모양이. 그렇군요. 네. 그럼 여기를 뒀을 때 호구를 친다를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키는 거. 네.
일단 뭐 네. 저희는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이걸 원하실 거예요. 재밌죠. 보는 네. 사람은 재밌죠. 근데 안주영 선수 입장에서 이거는 확률적으로 이게 뭐 여기가 거의 선수예요. 건너붙이는 것 때문에. 그거를 안 받았으면 하는데. 물론 무조건 선수는 아닌데. 아 이거 무조건 선수군요. 여기 밀면은 그냥 사네요. 세. 이걸 네. 이렇게 받아도 다섯, 어차피 입구자를 두면은. 일곱. 네, 입구자를 두면 어차피 흙이 아. 이렇게 다 잡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게 선수네요. 네. 죽잖아요, 끼워서. 이거까지 선수면 거의 살아 있어요. 네. 네. 하나 물어보네요. 이거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나요? 네, 예, 사활에 도움이 될까 하고 두는 거죠. 아,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잡으러 가는 건 거의 안 될 것 같고요. 네. 과연 집으로 타협이 되는 하는 수가 있느냐를 좀 보고 싶은데. 그게 근데 집으로는 치중에서 좀 손해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좀 흙 입장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일단 이런 건 다 끊어서 버티고요. 접수를 하고요. 네. 백이 뭐 깔끔하게 뭐가 되는 건 없어요. 치면은 패하나요? 네, 패. 이거는 맞아. 뭐 흙도 백도 떨리죠. 둘. 자, 일단 좀 보죠. 자, 김민호 선수는 뭐 손이 빨리빨리 나오네요. 사는 수가 보이나 봅니다. 네, 뭐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참고도는 너무 네. 당연한 선수 교환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백은 그런 게 다 듣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거의 잡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돼 있으면 더 확실하죠. 왜냐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뭐 한 칸을 뛰면은 이제 여기 연결하는 것도 있어서 더 확실해요, 이거는. 자, 사실 뭐 안주영 선수도 이런 올인 작전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진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예. 하나. 자, 어쩔 수 없죠. 이제 두 점 잡아둡니다. 흑집도 많이 줄었어요. 이 정도로 집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잡으러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셋, 일, 여덟. 일단 여기만 보면은 40집 정도 났거든요. 집이. 네. 또 개가로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얘가 40집이고 예. 중앙도 좀 늘었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지금 이걸로 가야 돼요. 일단 젖혀야 됩니다. 예. 냉정을 찾아야 예. 되나요? 잡으러 가는 건 안 돼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일단 뭐 이런 거 하겠죠. 네. 네. 그런 건 선수가 되니까 여기를 젖혔을 때 백도 이게 되면 제일 좋은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사실 저 다섯 점인가요? 저거 안 떨어지면은 흙도 충분히 두겠네요. 안 떨어지면 백이 지죠 이거는. 너무 손해라서. 네. 이 펜데 흙은 뭐 합니다. 백감이 좀 많이 없어져서.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 쓴 거 아닙니까? 다 썼나요? 하나도 없는데요 백감이? 몇 개 쓴 건가요? 한 열 개 썼나요? 한 여섯 개 정도 쓴 거 같은데 네. 백감 하나도 없어요. 아, 7분을 버는 동안 지금 팻감은 이런 건 팻감이 안 될 거고 많이 여기도 없앴네요. 팻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지금 백이 여기 나가는 게 있어서 어차피 안 죽고요. 그럼 팻감이 어디 있습니까? 백은 맞습니다. 그럼 패를 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 그러네요. 3, 4, 5. 아, 안준호 선수가 진짜 너무 고민될 것 같아요. 계속 잡으러 가는 거 보고 있는데 안 돼요. 보니까. 잡으러 가는 거는 아, 재밌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김민호 선수의 선택이거든요. 이게 바둑이 이 바둑이 저희는 지금 저는 되게 즐거운 목소리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대국자들은 진짜 피가 뭐라 그러죠? 피를 말리죠? 네, 피를 말린다는 게 네. 왜냐면 개가를 계속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이걸로 이기느냐, 한 칸 뛰어서 이기느냐 네네. 아니면 젖혀야 되느냐 이걸 1분 안에 다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뭐 계산이 쉽지 않죠. 이것도 패란 말이에요. 이건 그리고 패감도 봐야죠. 네, 이제 이렇게 되고서 지금 일단 눈에 보이는 패감은 없어요. 흙이 없으니까 제가 보니까 되는 그림으로 보이거든요. 네, 되는 그림 보여요. 젖혀 갑니다. 흙이 사실 백한테 젖혀 갈 수 있느냐 물었는데 이제 백이 도로 묻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동캐스가 말씀하신 대로 7분을 버는 동안 피 같은 팩감을 다 써버려가지고 네. 이게 바둑이 이게 팩감 하나로 지는 경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바둑 팩감이 하나도 없어요. 흙이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저기 부자일 때 너무 막 끼질 않았더니 네, 펑펑 써버려가지고 네. 지금 완전 팩감 거지가 됐어요. 네. 팩감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오히려 백은 전체 걸려서 네 백은 백도 없죠. 없나요? 그러니까 한 팩감만 있으면 되거든요. 한 팩감만. 아 근데 하나가 없네요. 네, 하나가 없네요. 어떻게 하나가 없을 수가 있죠? 둘, 셋. 이거 난감한데요. 근데 이게 느낌상 안 끊으면은 이길 것 같지가 않은데. 아 좋습니까? 여기는 어차피 뭐 팩감이 안 되는 곳이니까 예, 팩감을 쓴 건 아니죠. 그러니까 패가 나왔을 때 이 패는 어차피 되게 안 봤거든요. 네. 여기서 뭐 잡으러 가는 수는 없나요? 뭐 그것도 보고 있는데 아 이거는 자체로 살았어요. 여기가 공배가 닫혀 있기 때문에 끊었을 때 나가질 못합니다. 이걸 못 나가죠. 제가 보기에는 끊는 거 안 되면 이건데 이걸로 가는 개가 어떻게 될까요? 아 너무 집이 줄었네요. 네 이러고 혹을 치는 그림인데 어떻게 팩감 하나가 없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만 있으면 되죠. 왜냐면 백은 팩감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원래 이렇습니다. 잔인하죠. 이것만 안 먹여줬어도 되는데 네, 마지막에 좀 아꼈을 걸 그랬어요. 웬만하면 그냥 뒀으면은 네. 사실 안 쓰고 또 여기까지 다섯, 왔을 텐데요. 여섯, 일곱, 아 팩감이 없어요. 못 끊어요. 네 팩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뭐죠? 잡으러 가는 건데요. 집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둘 다 그 양수 겹장이죠. 잡으러 가는 척하면서 언제든 타협할 네, 수 있나요? 집도 할 수 있는. 아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잘 모르겠는 게 아까 개가를 해봤잖아요. 네. 이 그림으로 백이 이긴다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마이너스요 꽤. 그 지금 이것도 약간 낮긴 한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걸 젖혀서 두면 일단 중앙에 집이 많이 나요. 백이 여기는 깼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개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흙집 일단 10집 정도는 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요. 자, 이국이 지금 종료가 되었습니다. 백이 승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백이면 누군가요? 박주민 선수가 백인데요. 박주민 선수가 승리를 거뒀나요? 야, 이게 이렇게 되면 또 1대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국이 지금 승부판이 되죠. 자, 박주민 선수가 이번 시즌 3승 9패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끝에 가서 힘을 내주네요. 저희가 오늘은 본의 아니게 이 판을 한 번도 못 보여드렸어요. 네. 자, 박주민 선수의 세레모니 잘 상당히, 봤습니다. 네, 도발적이네요. 저거는 좀 안경. 네. 아 원래 안 쓰나요? 아 왜 안경 벗은 것 같죠? 그렇죠, 안경 벗었죠. 안경 쓰죠? 네. 네. 상당히 상대방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쁠 만한 제스처입니다. 자, 1승 1패입니다. 이거 큰 판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자, 이국 장고대국이 팀의 승부를 결정짓게 됐습니다. 자, 안조영 선수가 자, 일단 타협에
길을 택했는지 볼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행된 거죠?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갔어요. 네, 잡으러 갔네요,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됐죠? 아니, 뭐 그 어쩌다라기보다는 이거를 단수를 김민호 선수가 이거를 교환을 해줬어요. 아끼질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민호 자 일단 결과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좀 아니가, 차이가 뭐, 있죠. 그렇긴 하죠. 예. 일단 4월이 걸렸습니다. 예. 뭐 여긴 무조건 잡으러 갈 거고.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하네요. 왜냐면은 아까는 여기가 선수였는데 야, 근데 지금 뭐 너무 빠른데요? 뭐 다 보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걸 나가고 어떻게 되죠? 아니 김민호 선수는 그냥 술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두면 이거 그거 산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둬요? 네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두 점 살려야 여기 두고 되죠? 여기 두면 살았잖아요. 한 집 낫죠. 이거는 깔끔하게 사네요. 네, 거의 던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돌파당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반대도 어디로도 마찬가지. 네네. 여기 두면 살아요. 이건 살았습니다. 네. 깔끔하게 사는 수를 보고 있었네요. 설마 개가루요? 아니겠죠. 이거는 너무 손해를 많이 봐서. 네네. 이미 네. 또 보태준 돌도 있고요. 네, 이거는 아닙니다. 개가가 될 리가 없어요. 네. 타협의 길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글쎄 안주영 선수는 안 된다고 본 거네요. 그냥 개가로는 무조건 안 된다고 보고 그냥 잡으러 간 건데, 네, 좀 돌을 던졌죠. 어디에 길을 할지 좀 궁금한데요. 예, 첫 번째로 얘기하는 곳이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좀 힘겨운 싸움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김민호 선수가 오늘 좀 뭔가 한껏 페이스가 올라 있는 듯한 그런 네,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여줬어요. 심상치 않았죠? 네. 또 안주영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승리를 거둡니다. 김민호 선수는 또 저렇게 깜찍한 세리머니를 했었네요. 네, 백불개승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민호 선수의 승리로 신한천일염이 이번 라운드 가져왔습니다. 네. 3연승인가요? 2연승인데 그 포스코 캠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김민호 선수가 대마가 4연수를 좀 일찍 보고 있었던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막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뭐 두 선수가 그냥 5초 만에 따다닥 또 보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수가 보이니까 둔 거고 안종 선수도 어차피 진 걸 확인하려고 제가 보기엔 마지막 옥새 길을 선택한 것 같고요. 네. 역시 그 백이 실리가 크게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안종 선수가 좀 고전이었었는데 네. 글쎄요 나중에 조금 행마가 아마 좀 저하게 뒀으면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어요. 약간 흙이 느슨하게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그 점이 좀 아쉽고 또 팻감도 아쉬웠어요. 그렇죠. 네, 하나만 있었으면 되는데 아쉬웠고. 하여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민호 선수가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김민호 선수의 반도가하고 좀 많이 다르다. 상당히 네, 확실히 지금 컨디션이 좋고 네. 네, 내용도 굉장히 충실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네, 김민호 선수가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팀 승리까지 결정지었습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순위표 함께 만나보시죠. 자, 화성식 쿠리오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정관장 황진단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3, 4위까지 혼전 양상이었는데요. 이제는 좀 윤곽이 드러나죠. 그렇죠. 이제는 거의 그 15라운드에 화성시 코리아와 정관장진단 대결에서 네. 우승팀이 나까지 크고요. 포스코 캠핑을 이겼으면은 우승까지도 내다볼 수 있었는데 지금 4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개인 성적은요. 박창명 선수가 11승 2패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원도 선수가 1승 차로 바짝 쫓고 있네요. 네, 역시 개인 다승도 제가 보면 2파전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안주영 선수는 오늘 대결 패배로 인해서 조금 다승왕은 힘들어졌습니다. 1권에서 멀어졌습니다. 자, 이제 다음 라운드죠. 15라운드 4경기인데요. 한국 물가 정보와 SK 앵크린이 만났습니다. 네, 역시 우승을 노리고 있는 물가정보 팀인데요. 네, SK앵크린이 네. 사실 멤버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자, 이원도 선수가 또 다승왕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추석에 중계를 해드렸는데 이원호 파트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처음 해보는 경험이어서 네. 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예, 그런 점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추석이어서 그런지 선수들이 오늘 대결을 굉장히 일찍 끝내줬습니다. 일찍 끝내주기도 네. 했고 또 대마 사냥도 보여주고 그렇죠. 정말 특집으로 꾸며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확실히 좀 평소랑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선수들이 쇼맨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연휴 또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내일 빅매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그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그 박신? 신바? 박정환, 네. 신진서 네, 드디어 대결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일도 계속해서 바둑TV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가 함께 인사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죠. 네, 같이 한번 인사드려볼까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세요. 보내세요.